제대로 된 운전자 보험 나오면은 보험사에서 저한테 좀 자문도 좀 구하고. 자, 똑똑한 운전자 보험 만드는 회사. 그 회사, 그 보험에다 제 이름 다세요. 한문철 운전자 보험, 한문철 변호사 필요하다는 거다 넣었다. 아, 그럼 그다 몰려오죠.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운전자 보험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여러분들 법원에 기소되면 변호사가 별 필요 없어요. 왜 필요 없을까요? 아시는 분 써보세요. 할 일이 없어서. 아, 형사 전자재판 없어요. 변호사 해줄 게 없어서. 그게 아니고요. 이미 합의가 됐잖아요. 운전자보험에서 사망사고를 예를 들면 운전자보험에서 1억, 요새 1억짜리도 별로 없어요. 1억 5천 2억에 이제 좀 있으면 다 2억 될 거예요. 지금 운전자보험에서는 사망사고, 저기, 형사비금 2억으로 거의 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. 아, 2억에, 2억 주는데 합의 다 됐죠. 합의되고 나면 뭐예요? 그 집행유예죠. 그럼 변호사 할게 없어요. 변호사는 언제가 필요해요? 진짜 억울할 때.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? 잘못이 더 조금인데? 억울한데 사람 죽었다고 막 그냥 저 죽일 놈 되잖아요. 살인자 막 그러잖아요. 그랬을 때 경찰에 조사받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그럴 때 옆에서 변호사가 같이 입회해서 도와주고, 그리고 현장 검증할 때, 도로교통공단에서 다시 이제 분석하잖아요. 현장 분석할 때. 그럴 때 같이 나와서, 자, 이거 여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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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주세요. 이거 해주세요. 그리고 경찰한테, 자, 이 사고는 이게 포인트가 이거다. 이거 조사해주세요. 의견서 써내고. 그리고 경찰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검사는 범죄적 평가하니까 검사한테 의견서 써서 조목조목해서, 자, 이거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. 그때가 제일 도움돼요. 법원의 재판에 도와서 도와주는 거는 그건 이미 다 끝난 다음에요. 스트레스 다 받고 합의 다 끝나고. 그래서 사망사고, 그리고 뭐 식물인간 같이 그런 중상해. 그런 사고일 때는 처음에 경찰에서 제일, 검찰도 좀한칸 건너가죠. 경찰단 게 제일 불안할 때. 그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. 근데 그런 범위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또 나중에 합의되면은 경찰이나 검사는 아이고, 피해자도 얼마 좀 받게 해줘야지. 그러면 무혐의 잘안 하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냥 약식 기소, 벌금형. 그럼 벌금이 나오죠. 나오는데, 근데 벌금 받더라도 공무원들의 경우는 징계를 먹습니다. 그리고 난 잘못이 진짜 없는데 억울한데 벌금형 하면은 진짜 억울할 수 있죠. 그럼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. 그래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내가 정식 재판 청구하고 나 억울해 정식 재판 청구했는데, 근데 내가 지금은 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도 해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. 그걸 처음부터 해주자는 거죠. 그러니까 무슨 큰 사건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은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, 그리고 정말 억울한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했을 때 그때도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고. 그리고 또 있습니다. 형사합의금. 요즘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. 형사합의서에 유족들의 인감증명 붙으면은 보험회사에서 유족들한테 직접 줍니다. 또 변호사 선임비도 직접 주는 데도 있고요. 아직도 직접 안 주는 데가 있어요. 제가 아는 분, 어떤 분은요, 진짜 억울한 사건에서 1심 무죄, 2심 무죄 나왔어요. 운전자 보험에 2천만 원이 나온대요. 그런데 그 사건이 돈이 없어갖고 1심에서 자기가 마련해서 300만 원, 2심도 300만 원, 운전자 보험에 2천만 원 있는데. 왜냐면 운전자 보험에서 네가 먼저 주면은 우리가 줄게.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놓고 2천만 원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심에 300만 원, 2심에 300만 원이었대요.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만큼은 좀그 사건도 그 변호사님이 무진장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 좌회전 하다가 누워있는 사람 충격해서 사망한 사고였는데요. 1심에서 무죄, 2심에서 무죄. 그래서 바로 걔가 내가 먼저 낸 것을 영수증 갖고서 주는 게 아니라 선임계가 있으면 바로 지급하는. 그래야 제대로 도움이 되죠. 또 하나 있습니다. 공탁. 지금 공탁 못 걸어요. 상대편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걸수 있습니다. 상대편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주민번호가 뭔지를 알아야 거는데요. 요새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알려줘요. 안 알려주면 공탁 걸고 싶어도 못 거는 겁니다. 근데 올해 12월부터는 사건 번호로 공탁을 걸수 있어요. 근데 공탁 걸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. 형사합의금 지원하는 만큼 공탁금도 지원이 돼요. 근데 공탁 걸면은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. 내가 공탁금을 다시 찾지 않겠습니다.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합니다. 내가 무죄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.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. 그런데 운전자보험에서 안 줘요, 공탁금을. 유족들이 그 공탁금을 찾아가면 피공탁자가, 유족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죠. 중상의 경우에는.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아간 것이 확인돼야 됩니다. 근데 유족들은 10년 내만 찾아가면 돼요.
그럼 내가 막 그냥 5천만 원, 1억을 갖다 빌려서 갖다 넣어놨는데 안 쳐져 몇년 동안 나는 그거 이자 내야 돼요. 그래서 공탁금 딱 공탁 걸면은 바로 공탁 걸었다는 그 공탁서를 그걸 제시하면 바로 지급이 돼야 돼요. 왜냐면 형사공탁은 형사합의랑 같은 거잖아요. 그게 형사합의금 바로 주듯이 공탁금도 바로 줄수 있는 그런 보험을 만들어야 돼요.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. 그런다고 해서 보험사가 돈이 더 나가나요? 안 해요. 어차피 나갈 거예요. 나갈 거고, 그리고 억울한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사망사고, 1년에 3,000건 되죠. 3,000건 중에서 진짜 나중에 무혐의 무죄 되는 게한10% 될까요? 여러분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뭔가요? 그 10%, 억울한 10%, 그때 대비하는 거지. 아니, 내가 잘못했는데 뭐, 내가 잘못했으면 어차피 뭐 기소될 거고, 어차피 기소되면 나중에 형사합의금 나올 거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잘못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날벼락 내가 당했는데 상대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내가 수사를 받고 재판받을 때 그때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겁니다. 근데 거기에 대비한 제대로 된 운전자보험이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거 만들어 보라 그러세요.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가 문제점 제시한 거 우린 다 반영했다. 한문철 보험으로, 한문철 운전자보험으로 그렇게 해보라 그러세요. 대박이에요, 대박. 예.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할까요? 난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괜찮아.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진짜 운 나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사모님과 함께 중앙분리대 있어요. 녹색 신호예요. 어씨 놀래라. 어디? 어디? 어씨. 있어 이쪽에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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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지금 중앙선 쪽에 붙어 있어. 어? 안 어디? 넘어졌어. 못 봤는데? 시커매. 시커매? 어씨. 어씨. 어씨 놀래라. 어 놀래라 씨. 어 놀래라 씨. 어서 있어. 사람이야? 어서 있었어. 새까매 새까매. 새까매. 어디? 어씨 놀래. 어씨 놀래라. 그 여기 안 끝나고 잡을 빛 보고 써야 돼. 내가 사형 피고 있어 이렇게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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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씨 어디? 어씨 놀래. 놀래라. 어씨. 저승사자 된 줄. 저승사자? 저승사자? 다시 보시겠습니다. 어디? 사람이 어디? 사람이 어디? 녹색 신호? 아, 저 사람 있다. 아, 저기. 다시. 예. 사람이? 여기 얼굴 보이네, 얼굴. 요 허연 거 얼굴이네, 요. 사람이 검은 옷 입고 서 있네요. 야, 저승사자, 저승사자. 녹색 신호. 난 녹색 신호에 쭉 가고 있는데. 저 중앙분리대 건너편에. 만 저승 뛰어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? 우와, 어이씨 놀래라. 어이씨 놀래라. 변호사님, 저 하루살이입니다. 32년째 무사고로 지금까지 운이 많이 따라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평생 한 건의 사고 없이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분께서 하루살이, 나 오늘도 하루 무사히, 오늘도 하루 행복하게. 그렇습니다. 우리 모두가 하루살이에요. 아, 사고는 아니고요. 너무 놀라서 영상을 올립니다. 검은 옷 입은 분이 중앙불도에 서 있었어요. 저는 안 보였어요. 상향등 켰는데도 안 보였어요. 건너편이니까. 그리고 썬팅도 50%예요. 그러니까 화내요. 시커먼 사람 바로 앞에서 봤어요. 어이 놀래라. 너무나서 어이 놀래라. 만일 저분이 저렇게 있다가 들어와서 사고 났으면 저한테 잘못이 있는 건가요? 저도 숨은 그림 찾기 위해서 겨우 찾았네요. 저 어디 있나 한참 찾았어요. 정말 저승사자 맞네요. 저 상태 사고 났으면 경찰은 블박차 잘못이라 할 겁니다. 안전운전은 의무 위반.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무죄여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 피할 수 있을까요, 여러분들? 여기서 다시 보실까요? 지금 여기 중앙분리대 여기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요 바깥에 검은 옷을 입고 네 여기 사람 있네 허허
저 사람이 그 상의한테 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서 있어서 막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. 쳐다보고 있어. 만약 후다닥 뛰어들었으면 술 취한 사람이 뛰어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? 경찰에서 전 안 보여. 못 피해. 그러면서 혐의 없이 해줄까요? 그게 아니죠. 검사가 무혐의 해줄까요? 불분명하죠. 법원까지 가야죠. 법원에서 무죄 될지 아닐지 이것도 싸워봐야 되죠. 그리고 만일 내 신분이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 있다든가 그럴 때는 벌금형은 괜찮은데요. 집행유예 받으면 그만둬야 돼요. 그럼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야죠.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너 공무원이야. 너 공공기관에 다녀. 옳지. 합의 안 해도 넌 그냥 저 직장 그만둬야 되지. 그럼 무슨 막 뭐 1억 달러, 2억 달러로 뭐 어떡할 거예요.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한 달에 만 원씩 투자하세요. 운전자 보험에. 지금 이분 그러시잖아요. 하루살이님께서. 저는 여태까지 참 운이 좋았습니다. 예. 지금까지 저는 32년 동안 운이 많이 따라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날마다 운이 좋을, 물론 운이 좋아야죠. 열심히 사는 분들은 운이 따라야 됩니다. 그러나 저 사람이 뛰어들었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 자동차 종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됩니다. 민사는, 형사는 혹시 평생에 딱 한 번 운이 나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세요. 하루에 만 원, 1년에 12만 원, 10년에 120만 원. 앞으로 여러분들 몇 년 동안 하실 건가요? 30년? 난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어. 나 뭐 앞으로 한 1, 20년 하겠지. 난 젊어. 앞으로 30년? 난 더 젊어. 50년? 50년 해봤자 600만 원이에요. 운전자 보험,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